김경래 최강 시사. 오늘은요, 이게 참 이분 얘기가 듣기 싫은 분들도 좀 있을 텐데 좀 그래도 다뤄야 됩니다. 지금 워낙 지금 중요한 국면에서 중요한 그렇죠. 일을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자, 이 지금 최근에 코로나 19 상황과 이제 얽히면서 알아봐야 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 목사가 양성 판정을 어제 받은 거죠? 예, 어제 오전에 검사를 받았고요. 예. 이제 오후에 확진 판정을 받아서 저녁에 서울 의료원으로 이동됐습니다. 아니, 근데 나 이게 그 사실관계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이게 15일 날 그 광화문 집회에 나왔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전광훈 목사 측은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보를 받은 상태가 아니었다 이렇게 예. 주장하라고 하고 있고 방역 당국에서는 네. 무슨 소리냐 통보했다 네. 이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 네. 그게 진위 여부도 좀 더 따져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집회에서 얘기를 합니다. 아, 본인이 제가 열이 안 납니다.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제가 자가격리를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예. 통보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뭐 구청에서 통보를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예. 아마도 통보가 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사인 그 변호사 말로는 사인을 그 뒤에 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변호사 말을 들어보면 그럼 각 집회에서 뭐 알아도 그 열 안 난다고 자기 건강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참 자가격리 규칙을 위반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예 그렇죠.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나 정부 쪽 입장은 예. 집회 전에 자가격리자 통보를 했다라는 입장이고 예. 그다음에 전 목사 측은 저녁 6시에나 격리 통지를 받았다. 그러니까 집회 이후에나 통보를 받았다. 그러니까 난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 상태에서 집회에 갔다를 이제 쟁점으로 가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을 문제를 삼는 이유는 이 부분이 처벌이 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자가격리 위반이다 아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당연히 처벌이 클 수밖에 없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15일 그러니까 16일 날 어제가 16일이었죠. 네. 어제가 17일이었구나. 17일이요. 17일 날 확진 판정을 받았으면은 15일 날은 증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있었죠. 그렇죠. 그죠? 예. 자, 뭐 잠복기를 고려하면은 그러면은 그때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위험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감염병 예방법 위반의 소지가 지금 있는데 예. 지금 최근에 실형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렇게 위반했을 때 단기 6개월부터 해가지고 1년까지 나오는 경우가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집행유예가 아니라. 그렇죠. 실형입니다. 실형. 그래요? 그래서 이 사안도 지금 이 사건도 이게 지금 자가격리 통보 여부를 좀 더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 조금 만약 혐의가 맞다 그러면 네. 구속이나 이거 보석 말고도 사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또 하나 애매한 거는 그날 집회에 이제 신도들한테 참여를 독려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법 위반이 되는지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정확히는 이제 집회 참석도 독려했고, 예. 그 다음에 진단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아 진단 검사 신도들에게 없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성령의 불길 얘기를 하면서 예. 예배를 나와라. 그러면 아픈 것도 치료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이게 만약에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면 이건 꽤 심한 이제 벌을 받을 수 있는 혐의가 되겠죠. 방역을 아주 구체적으로 방해했다 이렇게 볼 그렇죠. 수도 있겠어요? 그래 보이는 상황이에요. 뭐 공무방해죄까지도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감염 예방법은 예. 당연히 위반이 되는 거고요. 예. 그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이제 계속 믿음이나 뭐 공산당 얘기를 자꾸 해요. 공산당이 있나? 하여튼 공산주의는 얘기를 하면서 예. 우리나라 공산화 될까봐 막 걱정되게 하시는데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공산주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전광훈 목사가 이제 확진이 되면서 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예. 전광훈 목사가 일주일 전에 공판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직접. 예. 그 김영민 씨랑 김하철 예, 공판이 평화나무 이사장도 예, 증인으로 잠깐 얘기했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이랑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위반 예.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부도 거기 소법정이라 되게 인원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법정이라 그렇죠. 이제 방청석 해봐야 뭐 2, 30명 예, 사람들 간의 간격이 좁습니다 거기가 예. 그래가지고 거기 지금 재판부도 사실상에 지금 격리 상태로 돼 있거든요. 야, 잠복기를 감안하면 그쪽도 위험할 수 있는 위험하죠. 거죠. 김용민 이사장도 마찬가지고요. 예. 민폐도 이런 민폐거든요. 참 여기저기 기본만 지키면 되는데 기본을 지금 못하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제목이 국민민폐청구함이군요. 네. 참 웃을 일이 아닌데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자꾸 좀 뭐 헛웃음이 나와요. 어찌됐든 지금 그 여러 가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이걸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가격리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사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본인을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 네. 좀 심각하고 상황이 급하다면 뭐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방역법 네. 같은 거 입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조치를 취한다는데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네. 치료가 지금 본인 자가격리 치료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자료만 아마 수집을 하고 네. 감염병 예방법 위반 부분은 네. 나중에 네. 치료가 다 된 후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지금 아까 이제 그 법정에서 있었다는 건 민사겠죠 아마? 예. 예. 그거는 지금 진행 중인 거고 네. 그 전에 구속돼 있었잖아요 이미. 예. 예. 그거는 뭘로 구속돼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에 가서 집회에 가서 선거 관련 얘기 하지 말라라고 예.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됐던 건데 예. 보석이 됐던 거거든요. 그렇죠. 보석이 됐죠. 조건을 좀 붙였어요. 조건이 예. 뭐냐면 변호사 이외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특히 집회에 참석하지 말아라. 그 조건을 달아서 풀어줬어요. 풀어줬는데 지금 조건을 다 지금 위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보석 취소를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그 자세히 읽어보면은 관련된 집회나 불법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 네. 본인은 관련된 집회도 아니고 불법 집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죠? 일단 그런데 네. 서울시가 그 광복절 집회에 대해서 네. 정광훈 목사 측이 주장한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이 기각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현행법상으로 보면은 이게 법의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를 신청한 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집시법 위반까지 이제 적용을 해서 아마 당국이 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회 신청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군요. 예, 그렇죠. 보석으로 나온 사람이 네. 그런 관련 집회를 하지 말라고 했더니 신청은 했다. 물론 서울시에서 이건 불허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참석한 집회는 연설을 예. 한 집회는 다른 보수단체가 신청해서 허용된 집회였거든요. 예. 정광훈 목사의 단체는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 100여 명만 뭐 참가하는 걸로 했는데 본인이 이제 참석을 한 것이죠. 근데 지금 재판 검찰이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네. 청구를 하면은 이것도 또 재판이 열려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재판 열리고 나면 비공개로 심리를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아마 이거는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잘 없어요. 보석되기도 쉽지 않거든요. 피고인이죠. 재판 네. 받다가 아니면 피의자 재판 수사받는 도중에 예. 구속을 풀어주는 상황인데 예. 간이 큰 거죠 사실은. 조건을 그냥 정면으로 위반해서 딱 쥐어진 게 집회 참석하지 말라라고 네. 했는데 참석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막 재판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을 뭐 고려한다면 보석이 취소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보석금 보증금이 5천만 원이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소가 되면? 몰취될 가능성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보증금이라는 건 사실은 보석 조건을 그냥 거는 거예요. 근데 그건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재판부 결정을 할 걸로 보입니다. 이분이 3천만 원을 내고 2천만 원은 이제 보증보험으로 대체를 하고 증권으로? 네, 증권으로 대체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보석 조건을 위반해서 보석 취소가 되면은 또 벌금이랑 뭐 감치 조치가 취해질 겁니다. 가능성도 있죠. 그래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보면 최근에 뭐 교회 담임 목사다 그리고 보수적인 약간 극단적인 발언을 주로 하는 사람이다 뭐 요 정도는 알고 있는데 뭐 정광훈 목사는 어떤 사람인지 좀 아세요 이 사람? 일단 뭐 정광훈 목사는 대표적으로는 그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을 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좀 극우적인 발언이라고 할까요? 그런 네. 발언을 좀 많이 일삼았던 최근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예 예, 뭐 그런 걸 많이 하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고. 예.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 좀 존재감을 좀 뽐내셨다고 할까요? 예. 10년 동안 좀 조용히 있다가. 예, 예. 뭐, 꾸준히 활동을 해오셨는데, 예. 이게 문제는 이 중랑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신도들이 이제 집회에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신도들만 사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보수단체 집회이기 때문에, 예. 이 단체 집회에 그냥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다들 왔기 때문에, 예. 이게 방역에 있어서도 이제 구멍이 충분히 뚫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뭐 혼자만 있는 게 아니니까. 예, 그렇죠. 벌써 지금 300명이 넘었다 그러고요. 네. 그쪽
확진자가.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좀 근데 그 가짜 뉴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외부 바이러스 테러를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참 그냥 참 아무 말인가요, 그냥? 아무 말입니다, 진짜요. 뭐 공산주의 얘기도 하고 지금 테러 당했다 얘기하고 우리가 이걸 갖고 뭐 논의를 하는 것도 사실 이 검증하는 것도 좀 웃긴 노릇인데 모든 사람이 지금 마스크 끼고 그래 조심조심 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이고 저도 화내면 안 되는데요. 예, 화를 내지 방송 마시고. 중이라면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걸 대꾸하는 것도 웃기고 정말 과학적인 이런 얘기를 다 무시하고 또 그걸 따라가는 사람도 그렇고요. 아 답답합니다 진짜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터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신천지 사태 때는 그래도 대구라는 지역적 특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신천지는 좀 소극적인 종교 집단이라 좀 폐쇄적인 면이 있어서 그렇죠. 폐쇄적이죠. 거기는. 신도 관리가 그나마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명단을 강제로 압수수색을 했을 경우에는 신도들 추적이 가능했는데 지금 이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정광훈 목사가 진단검사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 지방에서도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뭐 남편 팔을 깨물고 도망을 나갔다가 잡힌 사례. 포항이죠. 예, 포항에서 있었는데 지금 이 신도들도 비협조적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명단이라고 제출한 것도 상당히 오차가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거기다 서울이란 말입니다. 지금 장소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긴 합니다. 저는 이게 그 신도들에게 또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정부가 확진 판정 내린 건 또 못 믿겠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네. 그 마음대로 확진을 내린다는 거죠. 그죠?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서. 그렇죠. 뭐 이건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대로 뭐 굳이 논의할 필요가 없는 발언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런 상황을 관리를 하려면은 정확한 명단을 알고 빨리 검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압수수색이나 뭐 이런 게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지 않아요? 지금 아마 시기를 놓쳤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벌써 확진자 계속 나왔던 상황이고 확진자도 300여 명인데 명단 자체도 지금 오류가 상당히 많다 그러거든요. 신도 명단도 가짜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뭐 늦었다라도 해야 되지만 교회도 해야 되고 또 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으로는 지금은 사실 이 사람들 때문에 방역은 끝났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아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막아내야긴 하고 싶은데 지금 뭐 이 사람들 원하는 게 이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래 돼버렸습니다 지금 상황상. 일단 기본적으로 뭐 신도들의 명단을 정확하게 좀 파악하는 게 제일 급선무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랑제일교회가 보통 이제 요새 기본적으로 뭐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 QR코드를 찍는다든지 하는 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전화번호를 입력한다든지 이게 있는데 사랑제일교회는 그런 조치가 전혀 없었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실 박준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압수수색을 한다 한들 거기서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사실상 더 없지 않겠느냐. 오히려 신천지 때는 없어요. 지금 우리 유 기자 말씀하셨지만 명단도 있기도 있고요. 그리고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찾아낼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가능성이 너무 적어져 버렸죠. 우리 방역 당국이 그래도 찾아내야죠. 어떤 방법을 쓰든 찾아내야 되는데 이제 사후적으로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하나요? 그 신천지. 거기는 지금 살인죄로 기소가 됐죠. 구속이 지금 된 상황이죠. 이 정광훈 목사도 이런 죄가 같은 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살인이나 이런 거는 좀 어렵고 지금 눈에 띄는 건 감염병 예방법하고 공무집행 방해죄 등등. 또 지금 이미 공직선거법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이 재판들을 다 같이 받을 겁니다. 또 그 외에도 교회라고 하기도 그런데 하여튼 이 교회의 구상권 행사도 아마 할 것 같아요. 저기 정부에서 방역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건데 그것도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추후에 제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있고 표현의 자유도 있고 다 있지만은 지금 방역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딴 사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죄인입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미국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시사전을 유지만 기자 특별히 모셨는데 앞으로도 자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지금 뭐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지금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가장 큰 게 지금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있는 곳이죠.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교회개혁 실천연대 방인선 목사님과 함께 궁금한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목사님 나와 계시죠?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잘 이해가 안 돼요. 일단은 그쪽에서 가짜 뉴스라고 할까요? 뭐 예를 들어 진단을 받지 마라, 검진을 받지 마라라고 한다든가. 네. 여기 오면은 예를 들어 예배를 보면은 우리는 병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병이 나을 것이다. 이게 외부 시선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목사님은 이제 교인이시니까 교인의 시각으로는 어떠세요, 이런 모습이? 아, 이건 뭐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것이죠. 신앙적인 면으로 볼 때에도 이건 합당치 않는 일이죠. 네, 사실 이 지금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의 이 문제는 그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이 감염 확산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부터 예견이 됐었어요. 네. 방역당국의 수치를 전혀 안 따른다거나 또 이런 집회를 강행한다거나 그들이 모여서 집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합숙을 한다거나 이러면서 이미 이게 예견됐기 때문에 사실 한국교회가 교회법으로라도 막았어야 하는데 이걸 막지 못하고 오히려 이걸 부추긴 것 때문에 이렇게 돼서 정말 저는 목사로서 민망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그 교인들 중에 검사를 받다가 도망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파주에서 서울까지 도망갔다 잡히고 막 이러는데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누구 지시가 있었던 거라고 보세요? 뭐라고 보십니까? 신앙을 잘못 가지게 되면 자기 환각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또 전광훈 씨가 주로 그런 발언을 많이 했어요. 뭐 코로나는 자기와 상관이 없다는 등 뭐 성령의 불로 치유를 받는다는 등 이런 비상식적인 과학을 무시하는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자신이 무슨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제 막 그 떠들어대고 설교 시간이나 집회 시간에 발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불만을 가졌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박탈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거기에 이제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뭐 사실 신천지에서 그 이단적 그 사이비 종교의 형태를 이 그 전광훈 씨나 사랑제일교회가 많이 갖고 있어요.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이렇게 코로나 확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망다닌다거나 성경책을 끼고 다닌다거나 이런 아주 웃지 못할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것은 그 신앙을 잘못 가지면 환각상태에 빠지게 되고 또 이것을 부추기는 이제 전광훈 씨의 이런 그 목사라고 하는 직함으로 종교적인 영역을 신비적인 것으로 풀어가면서 이용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죠. 근데 신천지는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랑제일교회는 그냥 기존의 교회잖아요. 그냥 정상적인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면에서 신천지 같이 이단으로 판명이 되거나 사이비 종교로서 분명히 판명이 되는 이러한 그 단체들은 기존 교회나 또 교인들이 이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확률이 적은데 이 전광훈 씨 같은 데는 뭐 기존 교회 교단 사실은 뭐 전광훈 씨도 그 제명을 받은 전력이 있고요. 교단에서. 사실은 목사로 부르기는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운동을 하면서 전광훈 씨 목사로 부르지 않는데요. 기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판이 뭐 장로교라고 하는 간판을 붙이고 교단에 속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저는 개혁운동을 그동안 20년 넘게 해오면서 오히려 이단보다 전광훈 씨 같은 그 또 사랑제일교회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 전체에 오히려 더 위험하다. 더 위험하다. 사실 정상적이고 정통적인 한국교회와는
너무나도 성경의 가르침에서 빗나갔고, 네. 그, 이 사회적으로 불안과, 이 혼란을 일으키는, 네. 그런 아주 그 해악적인 모습이, 예. 너무 많아서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저는, 볼 수 있죠. 지금 이제 사실은, 예배가 전면적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네네. 뭐, 그 전에도 사실은, 예배를 어떻게 좀 규제를 할 때마다 이거 종교 탄압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어요. 이거 종교 탄압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렇지 않죠. 이건 뭐 그 강압적으로 무슨 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네. 사용한다면 몰라도 네. 지금은 이 전 세계적으로 앓고 있는 코로나19 비상사태고요. 네. 특별히 우리 국가가 이 코로나19를 잘 막아오다가 네. 이런 그 이단 그 종파인 신천지라든가 지금은 이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 같은 이런 교회들로 인해서 감염이 네. 지금 이제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제하라고 하고 온라인 예배로 돌리라고 하는 방역 당국의 이 요청을 이걸 종교 탄압으로 몰아가는 네. 그런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그 이 교단들은 이게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죠. 교회가 네. 솔선수범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알겠습니다. 위해서 오히려 더 발빠르게 알겠습니다. 교회법으로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예, 예, 고맙습니다. 공권력에 하실 위해서... 말씀이 많아서 여기까지요. 예, 박인성 목사님이었습니다. 예, 사랑제일교회가 논란의 지금 중심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조금 좀 다른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재개발 얘기가 지금 또 이 교회하고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교회를 지키겠다 이런 문자를 교회에서 어디로 보냈는데 그게 또 언론에 공개가 되고 이게 재개발과 관련된 거예요.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이거. 이걸 좀 취재를 하시고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기자님 전화로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이 기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순교할 각오로 교회를 지키겠다. 이게 이제 재개발 조합원들한테 그 사랑제일교회가 보냈다는데 이게 맥락이 뭐 지금 코로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코로나랑 크게 관계가 없어서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금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가 예. 현재 그 장희동 서울 성북구 장희동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근데 이제 이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이 장희 19역으로 속해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지난해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를 빼놓고는 지금 다 이렇게 지금 19역에 있는 어떤 민간인들은 다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아, 이주를 다 했군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랑제일교만 유독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해 12월부터 이 조합 측과 이점 지원을 놓고 이렇게 대립해오고 있는데, 예. 이 조합 측이 잇따라 이 법원에서 승소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 측은 이제 원하는 돈을 받기 전까지는 나갈 수 없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교회가 폐쇄되지 예. 않았습니까? 예. 근데 마치 이 시기를 틈타서 이 조합 측이 밀고 들어온다면 아. 본인들은 순교할 각오를 지키겠다. 아. 이런 경고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죠. 이게 결국 돈 문제인데 이게 뭐 네. 흔히들 말하는 재개발할 때 그 알박기잖아요. 예예. 뭐 그렇게 볼 측면도 있는데 물론 이게 뭐 알박기인지 아닌지는 뭐 면밀하게 좀 따져봐야겠지만은 실제로 보상금이 지금 얼마로 책정되어 있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건 얼마예요? 예, 서울시가 이제 책정한 금액은 한 82억 정도 되는데요. 예. 근데 이제 교회 측은 한 7배 조금 넘게 되는 563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니,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차이가 나도 정도권 나야지. 네. 80억, 500억 차이는 이게 어느 쪽 주장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이게 안 그래도 예. 이게 교회 측이 너무 과도한 요금을, 아니, 그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네네. 근데 교회 측은 이제 본인들은 이점 비용도 있고 또 그 안에 또 다른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또 그만한 액수가 줘야 우리는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좀 객관적으로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교회 인근에 있는 부동산들을 여러 군데 방문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네네. 일단 액수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게 불렀다. 사랑제일교회에서는 563억이라는 돈이. 그렇죠. 예예. 예, 예. 어허. 그래서 지금 현재 조합원이 한 400명 정도 되는데요. 네. 만약에 이 교회가 이전하려면 산술적으로 네. 뭐 조합원 1인당 1억 2,500만 원을 줘야 되는 판국이다. 교회에다 갖다 바쳐야 된다. 예.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는
500억 이상 주는 건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부동산 관계자들의 총론입니다. 근데 재개발을 하려면 어쨌든 그 이주를 시키고 보상금을 줘서 이주를 시키고 거기다 이제 새로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현재는 그렇죠. 사랑제일교회가 지금 들어 있고 지금 계속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당연히 이게 액수 차이가 이렇게 나면 소송이 붙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소송에서는 지금 사랑제일교회가 다 졌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명도소송도 비롯해서 어떤 뭐 가처분까지 다 제기를 했는데 다 조합 측이 이겼죠. 물론 이제 지금 현장에 대화를 해서 풀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됐든 소송까지 이겼으면은 이 재개발을 진행하는 조합 측에서는 강제로라도 뭐 철거를 하든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한번 두 차례 또 강제 철거를 진행했었는데 또 이제 사랑제일교회가 또 신도들 이제 교인들을 불러 모아서 다 막았고요. 아하. 그리고 사랑제일교회는 아직 우리는 대법원 판결 남았다. 아 예. 그래요. 결국 돈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순교 이거를 이제 교인들한테나 이제 인식을 돈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없어진다 뭐 이렇게 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제 교회는 지켜야 된다. 아, 교회는 이제 우리가 돈 문제라는 거 교인들한테는 좀 부각은 시키지 않죠. 근데 결국 이면을 따져 보면은 돈 문제일 가능성이 꽤 있네요. 그죠? 돈 문제죠. 네. 아, 돈 문제다. 예, 예. 이게 협상의 가능성은 없으니까 80억 대 500억이면은 대충 뭐 한 100억, 뭐 200억 이런 식으로 협상의 가능성은 없어요? 일단은 지금 조합 측에서도 조합 측은 이제 완강하고요. 본인들은 뭐 한 84억 정도까지는 줄 수 있는데 뭐 그 이상은 주기 어렵다. 그런데 교회 측은 그럼 한번 대화나 한번 해보자. 입장인데 지금 코로나 터져가지고 그래서 일단 경고성 메시지만 날린 상태에서 지금 휴전한 상황입니다. 이용필 기자님은 뭐 사랑제일교회 취재를 많이 하셨고 뉴스엔저이도 이제 기독교 전문 매체 아니겠습니까? 예예. 한 가지만 뭐 연결된 김에 여쭤볼게요. 이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막 그 방역하는데 방해하고 도망가고 침 뱉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유독 이 교인들이 뭐 지시를 받은 겁니까? 아니 평소에 무슨 교육을 받은 겁니까? 뭐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은 뭐 중앙 차원에서 그렇게 막 도망가라, 막 침 뱉어라, 막 그렇게 지시는 내린 것 같지는 않아요. 취재를 보니까 이제 교회 측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일부 교인의 일탈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정광훈 목사가 명확한 지침, 그러니까 즉 뭐 숨어라, 도망가라는 메시지를 줬다면, 전체가 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빈도가 좀 높아서요. 뭐 한두 명이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계속 그런 사건들이 터지고 있어서 이게 뭔가 이제 생각들이 다른 게 아닌가 방역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게 일단 교회가 전반적인 정서가 사랑제일교회 전반적인 정서가 이 반정부 성향에 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이제 교인들이 많이 이렇게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도 꼭 유독 사랑제일교회만 음성이 나왔는데 방역 당국 양성으로 발표하는 거다. 이런 식의 가짜뉴스가 교인들 안에서 좀 팽배하고요. 또 그걸 또 그대로 믿는 경향이 좀 크죠. 원래 반정부 성향이었어요. 정광욱 목사 얘기를 듣다 보면 그렇게 된 건가? 이것도 궁금하네요. 일단은 정광욱 목사와 뜻을 오랫동안 해온 교인들이 많았고 또 그리고 정광욱 목사가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또 반정부 집회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또 그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전국 단위로 몰려들다 보니까 그렇군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 좋은데 방역에는 협조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네. 뉴스엔조이의 이용필 기자였습니다.